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시리즈로 하고 있는 미렁 컨텐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결과를 확실히 보고 싶어서 완전 바로 배송 온 미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미렁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부터 다양한 것들 다 먹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한 수천 마리 정도 준비를 했고요. 자, 이 미렁을 먹일 친구는 썸네일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거 준비해온 이 가오리를 먹여볼 겁니다. 가오리 꼬리. 가오리 꼬리에는 맹독성이 있네요. 우선 한번 꺼내볼게요. 이야, 대박이죠. 여러분들, 제가 가시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기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 일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찔려서 고생하신 분이 있다는 사례도 많았고요. 바로 이게 가오리 침입니다. 이게 지금 눕혀져 있어서 그렇지, 이거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굉장히 비룩한데, 가오리 친구들은 이제 다른 생물들을 이제 방어 행동할 때, 공격할 때, 꼬리를 휘둘려서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360도 그냥 다 돌릴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맹독성 가시, 독을 가지고 있는데 가오리한테 만약에 찔리잖아요? 그러면 살에 박혀서 안 빠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갈고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가시 하나하나에 독이 다 있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가오리 꼬리를 자른 지 24시간이 채 안 됐는데 독이 24시간 이상 흐르지 않으면 독이 거의 안 없어지고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속하게 빨리 가지고 왔는데 미럼은 정갈독, 타란툴라 독 등등 뭐 치두부 다 먹고도 잘 사는 굉장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맹독성을 가진 가오리 꼬리를 제가 신선하게 가져온 이유는 미럼이 잘 먹는지. 근데 저는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미럼 무조건 잘 먹습니다. 독 먹어도 안 죽어요. 그리고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하얀 거는 가탈피에서 아직 몸이 굳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죽게 되면요 몸이 검게 변합니다. 우선 이 비주얼을 기억해 두시죠. 실제로 이 노란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남해안, 서해안에서도 잡히는 친구들인데 식용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오, 뒤집으니까 노란 색깔 나온다. 오, 신기하죠? 이 친구들은 좀 작은 편이고 진짜 큰 친구들은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가로폭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노란 가오리가요. 와, 엄청납니다 진짜. 제가 간단한 실험 보여드릴게요. 왜 안 빠지는지. 자, 가오리 꼬리를 살짝 붙잡고 여기 독가시침 있죠? 독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물티슈를 걸어볼게요. 자, 걸었어요. 자, 보이시나요?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 물티슈가 찢어져요. 그래서 가오리한테 침이 쏘이면 침이 박혀서 가오리가 몸에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수차례 이렇게 흔들다 보면은 살이 찢어져서 독이 더 깊숙하게 박히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해변가에서 놀 때는 항상 진짜 주의 많이 해야 되는데 오, 야야야. 와, 다 찢어지죠. 무튼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굉장히 위험한데 이 노란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조심하지 않고 우리 미럼에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독이 살아있는 가오리 꼬리. 무튼 살은 맛있을 거예요. 처음에 살은 맛있는데 독 부분을 어떻게 먹을지 독침을 제가 한번 수거를 해볼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무난하죠. 좀만 있으면 이제 수분 냄새랑 맛있는 냄새를 맡고 애들이 달려들 겁니다. 달려들어서 덮칠 겁니다. 진짜 다 먹어요. 진짜 이 친구 너무 신기하죠. 이거 보세요. 미럼 핫도그. 무튼 이 상태로 제 생각에 연골어류 같은 경우나 이제 강준씨처럼 얄쌍한 이제 어종들은 조금 빨리 먹는 경향이 있어서 제 생각에 이거 하루 아니면 반나절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야, 진짜 미럼 대단하다. 지금 딱 보이시죠? 여기 아래쪽에 좀 죽은 아이들이 있을까? 어? 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오, 지금 아래쪽에는 좀 죽은 아이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때문에 죽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전에는 사실 이 침 자체가 잘 안 보였어요. 야, 이렇게 잘 들여보니까 오, 가시가 엄청 뾰족하네요. 그리고 전 여기서 놀랐습니다. 제가 엉골어류라고 해가지고 뼈가 되게 얇거나 약할 줄 알았는데 비교적 오, 굉장히 억센 뼈를 지니고 있습니다. 침은 여기 있는 건 빠져버렸네요. 여기 뼈는 남아있어요. 우와, 이렇게
이렇게 길다고? 와, 장난 아니다. 이게 작은 가오리 꼴인데도 이렇게 긴 거 보면은 지방에서 이 친구를 노란 가오리지만 써도 창가오리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길어서인 거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야생동물 보호가인 호주의 스티븐 어인님이 2006년도에 노란 가오리한테 찔려서 사망하신 사례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정도로 독이 강한데 미럼은 제 생각엔 이제 독 때문에 죽었다고 솔직히 보긴 힘들고 이 아래쪽에 수분 함량이 좀 높아지면서 몇 마리가 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야,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가오리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잘린 가오리 침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것도 혹시 몰라요. 독이 진짜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야, 제 냉장고에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샵에서 폐사한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사육하다가 수명이 돼서 죽었거든요. 처분하려고 했는데 여기 있니? 이 친구가 진짜 신기합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바로 매미새우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꼬마 매미새우인데 지금 성장 사이즈는 거의 성체급이고요. 이 친구는 대략 7cm에서 8cm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냥 매미새우는 거의 30에서 35cm까지 커지는데 얘는 꼬마 매미새우예요. 되게 독특하게 생기고 어떻게 보면 좀 앙증맞게 생겼죠. 자, 아무튼 이 친구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랑 굉장히 생김새가 비슷한 친구는 바로 부채새우. 부산에서 자갈치 시장에서 사다가 먹을 수 있는 부채새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친구도 좀 작은데 이 친구도 매미새우인데 색깔이 다른 거 봐서는 좀 종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친구를 먹이로 한번 줘볼게요. 제발 깔끔하게 좀 먹어주길. 근데 진짜 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번에도 수명사한 정갈이 있는데 이것까지만 마무리해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로나 너도 들어가라. 여러분들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죠? 다 먹습니다. 이야, 역시나 이 줄줄이 달려서 먹는 거 보이시나요? 예전에 제 손 넣었을 때도 제 손은 엄청 잘 물더라고요. 이 각각류를 먹었을 때 어떻게 껍데기가 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보통 눈 같은 거는 다 뜯어 먹더라고요. 와, 이 꼬마매미새우 맛있긴 할 텐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여기에 지금 정갈 독침이 있잖아요. 저 독침은 이제 출퇴처럼 사각지대 없이 360도 돌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정갈 뒤쪽을 공략을 한다 이렇게 해도 쏘일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해외 나갔을 때 정글을 만났을 때 찌개가 작은 아이들을 만났더라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찌개가 큰 아이들은 독이 좀 약하고 찌개가 작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찌개의 힘이 약하니까 독이 강한 그런 특징을 가졌지만 개체들의 상태, 뭐 크기, 독의 주입량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알레르기 반응성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독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 블루마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에서 일반 친구들은 좀 색깔이 어두칙칙한데 이렇게 블루마론이라고 이제 블루 색깔로 좀 개량을 한 종인데요. 사육이 좀 난이도가 있어서 예전에 한번 사육하다가 폐사를 한 친구입니다. 굉장히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 친구랑 해서 한번 주고 제 생각에 이거 이틀이면 사라집니다. 제가 이틀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하루가 꼬박 지났습니다. 짜잔. 자, 이번에는 바로 공개해버릴게요. 자, 꼬마 매미새우는 이야, 아직 다 분해는 안 됐네. 오, 냄새. 오, 이거 뭐야. 오, 근데 정갈은 지금 다 먹은 것 같은데 잠깐 정갈 한번 꺼내볼게요. 집게 독가시거든. 와, 몸통 다 분해됐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사람 손을 넣어도 다 뜯어먹을 것 같아요. 어우, 독가시가 어디 갔지? 정갈 같은 경우에는 몸이 다 분해돼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원래 가재 눈이 있었는데 부드러운 눈은 지금 다 파먹었고 지금 각각류라서 그런지 이제 몸이 전체가 이제 딱딱하고 키생질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껍데기는 못 먹고 이렇게 연하고 살이 많은, 우리도 크레이피시나 이런 거 먹을 때 배부분을 많이 먹잖아요. 꼬마매미새우 같은 경우도 딱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상태인데 아이고, 이거는 뭐 깔끔하게 먹거나 그러진 못했네요. 아무튼 겸사겸사 오늘 이렇게 미런 컨텐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꼬마매미새우라는 것도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부채새우가 굉장히 흡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친구는 살아있는 채로 잡으면 이제 사육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극소수이고 식용으로 하기에도 좀 귀한 친구여서 좀 보기 힘든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미럼으로 한번 줘봤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정갈은 초토화됐고 낙타거미는 흔적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네요. 여러분들 미럼 컨텐츠가
요즘 약간 조금 지루해진 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고려해서 이런 컨텐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뵐게요. 안녕.